어느 충청도 주인이 종들 앞에서 오늘은 한양에 사는 김대감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밤늦게 나타난 종을 향해 주인이 왜 하루 종일 안 보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인 어르신께서 아침에 한양 김대감을 만나야 한다셔서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인은 보낼 편지도 가져가지 않고 무작정 한양에만 다녀온 종을 멍청한 놈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최소한 종이라면 주인의 뜻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행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여 자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장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종은 언제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깨닫나이다. 하지만 올바르게 헤아리지 못하면 도리어 질책을 받고 인정받지 못함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생활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도 기쁘고 주변 이웃도 모두가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수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을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셔야 합니다.